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안의 공소시효가 6개월 남은 가운데 목회자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반여가 지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2015년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 정부와의 갈등을 겪으며 조사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합니다. 2017년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며 2기 특조위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조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인원들을 처벌하는 관련 법안의 공소시효는 6개월여가 남은 상황. 청와대 앞,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비롯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가족들이 당하는 아픔에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면서 또 우리 청와대나 정부에 또 시민들에게 이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단식 가운데 유가족들의 호소도 이어집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만큼 지켜달라는 겁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해서 6개월인데 그게 6개월이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수 있는데 그것을 정말 빨리 진행을 해줘야만이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단추를 이렇게 첫 단추를 낄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앞 시위와 함께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사회적 특별법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세월호 관련 법안의 공소시효 정지. 시위 참가자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고 진실 규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좀 기도 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반, 관련자들의 호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